희한한 녀석이네. 10시에 13. 뭐 배웠어요? 아! 사람을 그거 묻고 답하게 날씨인지 예를 들어. 자, 누가 어떤지 묻고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지 않다 라고 답하는 거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녀는 키가 큰지 묻고 있네요. 시터? 뭐라고요? 이제 시터? 이제 shit? 아이고. 이제 shit tall 어떻게 써요? T-A-L-L. Okay. She's tall. Okay. Is she tall? Is she tall? Okay. 그럼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뭐 쓸 거냐면요. 뭐 쓸 거 같아? She is tall. 오, 똑똑한데. She is tall은 마침표지, 그치? 네. She is tall은 무슨 뜻이야? 그녀는 키가 크다. 그렇지. 아이고. 그녀는 키 크다. 그래서 그녀는 키가 크다. She is tall. She is tall. 그녀는 키가 크니? Is she tall? Is she tall? 자, 그럼 선생님 이제 tall부터 설명할 것 같죠, 그쵸? 네. Tall의 뜻은 뭐예요? 크다. 아, 크다. 큰. 큰. 키 크다예요? 키 큰이에요? 키 큰. 키 큰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녀는 키 크니에요? 그녀는 키 크다예요? 그녀는 키 크니? 아니, 요거 요거. 아! 그녀는 키가 크다라는 말이야. 그녀는 키 큰!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네. 그녀는 키 큰이란 말을 그녀는 키 크다. 그럼 당연히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를 뭐로 바꿔줘야 돼? 어떻다로 바꿔줘야 돼. 그렇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마법을 누가 부려? 비동사. 그렇죠. 무슨 시 앞에 비동사 쓰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요거 둘이 합쳐서 is tall의 뜻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키 크다. 키 크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누가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네. 누가? she가 다 is tall. 됐습니까? 땅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땅콩이 아니라 물고기예요.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네. 거기에다가 눈 맞추게 하면 물고기 와서. 거북이 같이 생겼는데? 반대로 해야죠.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she의 뜻은? 그녀. 그녀란 뜻이고. 그렇죠. 어떤 남자 한 명을 she라고 하죠? 아니요. 그녀. 연필을 she라고 하나요? 아니요. 아닙니까? 그렇죠. 엄마, 여동생, 뭐, 누나, 이런 사람들. 그렇죠. 어떤 여자 한 명을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된다? she. 만약에 그녀는 키 크다가 아니고 나의 엄마는 키가 크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My mother is tall? 와우! 똑똑하네. My mother is tall 하면 나의 엄마는 키가 크다. 근데 뭐? 근데 우리 누나는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누나는 여자가 아니다. 희인 것 같다 아무래도. 네. 우리 누나가 무서워? 무섭고 누나 화요일에 수학여행 간다고 자랑해요. 몇 학년인데? 누나요? 이제 고3 또는 고2거든요? 근데 고3일 거예요. 누나가 몇 학년인지도 모른다 이 녀석이. 아, 누나이 아마도 18살? 18살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she is tall의 뜻은 그녀는 키가 크다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 건 이렇게 묻는 말이죠. 그러면 she is tall이라는 녀석을 조금 변화시켜서 묻는 느낌이 들게 하면 되겠죠? She is tall?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Is she tall? 그렇죠. 여기만 한번 읽어보라 하겠죠? 이제 선생님이 어디만 읽어보라 하겠어? She is를 물음표 느낌으로 바꾸면? Is she? 그래서 그녀는 키가 크니? 라고 묻는 말은 뭐가 됐다? Is she tall? Is she tall? 하면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키가 크면 그래, 그녀는 키가 큽니다. 아니라면, 아니요, 그녀는 키가 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she tall? Is she tall? 이거 물어봤는데, 키가 크네. 그러니까 뭐라고 yes. 그런가? Yes. Yes? Yes, she is. 그렇죠. Yes, she is인데 she is 뒤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Yes, she is tall.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라는 말은 예, 그녀는 키가 크다. 라는 말이죠. 와, 이렇게 보면 3D다. 됐습니까? 오케이, 3D로 보여? 네. 선생님도
Yes, she is. Yes, she is tall. Tom.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여자가 어떤지 묻고 답하고 있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남자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래나? 계속 여자에 대해서. 아, 이번에. Is she? Is she? Is he? Is he? 양? 양? 양 어떻게 쓰지? You? You? 아. 저봐, 저봐. Why? Why? Oh. Oh. And... Ah, you. You? Oh. NG. NG, 응, 소리 나. 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린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Is she young? Is he? Is she? Is she는 어딨어, 여기에? 어, is 여기, he? 여기, 여기 보세요. I see. Is he young? Is he young? Is he young? Is he young? Okay, 그렇다면 얘를 조금 바꿔서 그는 어린가? 는 뭐지? He is young. He is young 되겠죠. 그는 어립니다. He is young. He is young. Young의 뜻은 양이요? 양이 아니고 영이에요. Young의 뜻은 정답. 어린. 그렇지. 어떤 사람? 사람, 나 어린 사람. 그렇죠. 그게 나기 재미지. 그래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래서 그는 어린이란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는 어리다 하니까 어떤을 노로 바꿔줘야 된다. 어떻도와. 어떻도와? 어떻도와? 오케이. 그럼 어린 앞에다가 비동사를 쓰면 되는데. 그렇죠? 비동사의 종류는 M is. M is. I. I? 아니요. 이제 all. 말가 있는데 he랑 같이 쓰려니까 he am이야, he is야, he are야. He is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누가 다 뭐야? 네. 자꾸 이게 나타나네. 아. 누가 다가 만들어지죠. 네. 누가 다? he가 is 0이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가 어리다라고 어떤 누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누가 어떻니라고 묻고 싶죠. 그래서 여기만 읽어보세요. He is. He is를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 들죠? Is she? Is she래 또. Is he? Is he? 선생님이 잘못. 배에 힘을 안 넣으니까 이 소리 he 소리가 안 나는 거야. Is he? Is he? Is he? Is he? Is he? Is he는 뭔데? Is he? Is he? Okay. Is he young? Is he young? 이렇게 하면 묻는 말이 되죠. Is he young? Is he? Is he young? 그러니까? 이즈영. 오케이. 그래서 그가 어린가요? 라고 묻는 말은 뭐다? 이즈 시 이즈 히 양. 이즈 히 양? 이라고 물어봤는데 어리라면 그렇다 할 거고 어리지 않았다면 아니라겠죠. Yes, she, yes, he is. He 양. 이렇게? 아 맞아요? 네. 아. 아니구나. 영의 뜻이 뭐예요? All is. 어 그러면 he young 하면 누가다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저 뭐가지? 어리다가 young 맞는 것 같은데. 아 영의 뜻이 지금 어리다예요? 아 네. 어, 그럼 무슨 시예요? 아따시요. 응? 아따시요. 어리단데? 아, 어리, 아 그럼 어리. 어리다 사람 이런 말도 있나 봐. 아. 어떤 사람? 어리다 사람. 오케이, 있어요. 대충 까불고 이제 좀 진지하게 해볼까요? 영의 뜻은? 어린. 맞나? 기억을 모르는데. 방금 전에 우리 했던 거 아니야? 아까? 뭐 그는 어린이 할 때 영의 뜻이 뭔지 하지 않았냐? He is he young. 그 영의 뜻이 뭐였어? Is he 영에서? Are. 그건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러면 얘를 지금 뭐로 만들어줘야 돼? 어떻다. 어떻다. 그러면 어린을 어리다로 만들어줘야 되겠네. 아하! Is yeah. 야.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준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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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he young? 하고 물음표 붙여주면 딱 좋겠지, 그렇지? 아니요. 여기만 읽어봐.
Is he? 뭐 하는 느낌 들어? 무슨 느낌이야? 어, 그럼 이것도 또 바꿔야겠다. 예, 그렇습니다. 글은 어립니까? 아, 아, 죄송해요. 아, he is young. 내가 그만 까보려고 얘기하죠. 까먹었어요. 이거 주셨을 수 있겠네. 이거 주셨으면 뭐가 돼? He is. 이제 그만 까불고. 네, 열심히 까불게요. 까불. Yes, he is. He's young. 헤이, he 형이 어딨나 이 세상에. 그게 문장이냐? 그는 어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문장입니까? 네. 헤이. 계속해서 아하! Is she chubby? Is she chubby? chubby 한번 써볼까요? C-H-T-T-I? Hey, CH는 무슨 소리네? S CH가 S 소리를 내? 일이네. 아, CH가 크 소리 내는 건 스쿨에서밖에 없는데. CH가 파닉스 다 까먹었어? 아니요. 까먹었어? 네. 다 까먹진 분명... 않았어요. 아. 헤이. 이게 뭐야? 아이고, 맛있는 음식을 보고도 읽지도 못하네. 케이크요. 아, 이게 케이크야? 그럼 이건 뭐야? 아, 케이크요. 이거는? 케이크. 이거 케이크야? 희한하네. 이것도 케이크고, 이걸 왜 다 이 세상 다 그냥 대충 써놓고 다 케이크라고 읽으면 되겠다. 뭐였지? 아, 이거 치킨 아니야? 치킨? 아하! 치킨 아님? 치킨이요? CH 무슨 소리네? 치 그러면 CH가 추업이 TT는 무슨 소리 낼까? 트 Y는 TT는 뭔데? 치티 치티 어? 아 망했다 너 아까 전에 네가 소리 뭐라고 냈었어? 차비 첩이라고 내놓고 쓰기는 츄키를 써놓으면 어떡하니? 아 다시. 다시 할 거야? 네. 오케이. CH는 맞는 거 같은데. 마지막에 Y 들어가는 거 기억하는데. 또 스무 번 쓰기 학원에 살라고? 아니요. 하나 틀린 건데 봐줘야지, 그치? 이 Y? 또 틀리면. 이 Y? 내가 소리가 chubby 소리를 낼 수가 있다고? 어? 아. 내가 chubby 내가 볼 때는 이거 chee 소리 내겠다 아하! chee 이제 알았어요 d 아 b요 이 Y? 이렇게? 도대체 이 어 소리는 어디서 누가 내죠 여기에? 어 소리 낼 수 있는 애 있어요 요즘에? 없어요 아 그러면 아함! 바로 효과의 소리 뭐야? 처 처 처 얘는 B 그래서 합쳐서 차비 차비 네? 그녀는 통통한가요?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이제 시 차비? 하고 이렇게 마침표 하면 돼, 안 돼? 돼요. 된다고?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지. Is she chubby? Is she chubby? 오케이. 그러면 이 밑에 뭐 쓸 것 같아? She is chubby? She is... 왜 묻는 느낌이 드냐? She is chubby? 계속 묻는 느낌이 드네. She is chubby. She is chubby. She is chubby. She is chubby. Is she chubby? Is she chubby? Is she chubby? Is she chubby? She is chubby. She is chubby. Okay, chubby의 뜻은? 통통한.
무슨 시? 어떤 시요? 어떤 사람? 통통한 사람. 그럼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된다? 어떻다요? 말은 잘한다. 그러면 통통하니 통통하다가 되겠지? 이 방법을 쓰면?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방법은 뭔데? 앞에 비동사를 했어요. 근데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 종류는 am, is, are가 있지만 이 셋 중에서 she랑 같이 쓰는 건 is. 그래서 그녀가 통통하다 누가 다가 만들어진다. 그녀가 통통하다 she is chubby. 근데 내가 아이고 왜 또 묻는 느낌이 들어? she is chubby. 오케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녀가 통통하다가 아니고 뭐예요? 그녀가 통통하니? 라고 묻는 말이니까 네. 여기만 읽어본다? She is. 여기만 읽어본다? She is. She is. 시간이 남아도니? 아니요. 이게 She is로 보여? She is. She. 아, 근데 왜 이래. Is she인데.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통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Is she? Is she chubby? She chubby. 오케이. 너 때문에 지금 뒷사람 엄청 밀리는 거 보이지? 재민이 형이요? 재민이 형 미안해. 오케이. 물어봤더니 아니라네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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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No. Isn't. 계속 해봐. She is then. Then? 어떻게 했어요? THIN. 얘가 무슨 소리 낸다고? Then. Then? Then, then you. TH는? This. 중에서? The. The? I는 E? 뭐 중에? I, E, O 중에서 E N은 D 합치면 DIN DIN 이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일단 발음은 뭐 빼고 하나 틀렸죠. No, isn't. She's DIN. 여기에 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No. She isn't. No, she isn't. No, she isn't. 그리고 얘 발음은 thin이다, 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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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뜨 중에서 쓰 됐다, 쓰. 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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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혀를 안 물어? 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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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he isn't 뒤에 생략된 말. Chubby. No, she isn't. Chubby. Chubby. Okay, isn't는 뭐의 줄임말이야? Is not. No, she is not chubby. She's a thin. Thin의 뜻은? 말은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래서 어떤을 어떻다 하려니까 비동사 붙였죠. 에이, 그래서 단어에서 틀린 거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정답. 예. 거의 세 개에서 한 개에서 세 개. 단어에서 세 개 틀린 것 같다? 네. 다짐. 너 한글 잘 모르는구나. 아니요. 한글 틀린 것도 내가 틀렸다 해야 되겠다. 안 된다고? 한글도 야 너 몇 학년이야? 3학년이야. 4학년인데 짧은을 이렇게 쓰면 어떡해? 나 이렇게 생긴 짧은은 처음 본다. 그래서 단어 두 개 틀렸고요. 아, 첩이랑 문장에서 틀린 거는 아직도 이를 이렇게 쓰고 있네. 문장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세 군데가 틀렸네요. 네, 고쳐 오시기 바랍니다. 첩이. 헤이 헤이 재민이.